아점 느낌으로 뭘 좀 먹을까 하거든. 공깃밥 이런 건 아니야. 내가 계획을 짠 거면 카페가 빠질 수 없거든. 여유롭게 브런치를 즐기면서 멋있는 경치를 보러 Let's go! 하프! Go! 우선 바다를 직접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. 좀 멀리 갔네요. 네. 저희는 약간 이동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. 채누야, 거의 다 왔어. 브런치부터 디저트까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곳. 바다를 보면서. 그곳이 바로 이쪽이다, 이곳이. 아, 여기야? 어, 여기지. 청사포에도 카페가 엄청나게 생겼어요. 난 요즘에 안 갔고 모르겠어요. 청사포는 옛날에 그냥 조개구이 먹으러 가고 막 장어, 그랬었는데 장어 구워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카페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. 이거 그거 아니야? 바로 딱 눈에 띄는 게 딱 들어오지. 이거 개복치 아니야? 내가 개복치야. 이거 너무 귀엽잖아. 저희 개복치라고. 그거요? 개복치. 개복치 케이크라고. 아, 근데 먹기 약간 그러니까 엄청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?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. 어려워. 한 2만 했던 것 같아. 근데 저게 되게 신기했던 게 원하는 부위를 먹을 수 있어요. 약간 맞아요. 붕어빵처럼. 원하는 부위를 먹을 수 있어요? 머리, 몸통, 꼬리로 나뉘는 거 맞아요. 꼬리를? 아니, 너무 크니까. 이거 가운데 먹자. 꼬리 조금 하고 몸통 조금 먹자. 좀 시켜주세요. 뭐가 좋았어. 어때? 좋다. 좋지? 이렇게 커플끼리 이렇게 앞에 딱 바다도 딱 보면서 티 한잔 이렇게 하면서 또 알콩달콩하게 또 하고 또 아 뭔지 알지? 그다음에 지금 비가 그치고 되게 아 맞아 날씨가 화창해졌잖아. 아 근데 꼭 우리가 안쪽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비가 그치네. 맨날 바깥에 나가 있으면 바깥에 비가 오고 약간 비를 물고 다니는 느낌. 그럼 내가 음식을 빨리 받아올게. 빨리 빨리 움직여라. 우와 우와 우와, 많이 시켰다. 오늘 첫 끼라서 좀 많이 시켰습니다. 맛있겠다. 진짜 브런치가 맛있었어요. 야, 맛있겠다. 아, 네, 이 정도 브런치는 뭐 서울에도. 부산에 가서만 그러니까 맛볼 수 있는 그런 브런치. 부산 바다를 보면서 먹는 브런치가 아, 또 다르더라고요. 부산 바다 앞에서. 맛있겠다, 그치? 내 것도 한번 먹어봐. 참 잘 먹어. 잘 먹어. 바나나? 너무 눅눅하지도 않고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이거 보통 한 두 입 먹으면 바로 물리거든? 얘는 별로 안 달아서 더 먹고 싶네. 대신 바나나 향이 조금 더 강해. 어, 이 빵 매력적이네. 아, 맛있는데 뭐? 나 원래 이만큼이나 먹을 계획이 없었는데. 아, 잘 먹는다. 잘 먹어. 이거 그거 아니야? 먹으면 이게 아, 미니션 좋아요. 내가 언제 이렇게 다 먹었지? 솔직히 아침에 이렇게만 먹어도 좋을 것 같아. 나 이거 되게 궁금해. 흑당 크림 라떼. 요즘 흑당 정말 유행이잖아요. 흑당 막 버블티도 있고 버블티 아이스크림. 그냥 바꿔 먹을래? 안 돼, 안 돼, 안 돼. 찍었어야 돼. 대박. 또 남친 짤이에요? 무서워서? 아니. 우리도 저렇게 사진 좀 많이 찍어. 아, 저 제대로 나왔네요. 잘 찍어줘, 사진을. 잘 찍은 것처럼. 아, 너가 일일이 떠서 묻히네. 400, 나재민. 아, 진짜 쉽지 않네요. 네. 약간 산타 할아버지 같아. 약간 편하게. 앉아. 아, 이렇게 벌레. 아, 벌레라는 게 아니야. 약간 살짝만. 하나, 둘, 셋. 약간 코스형 같기도 하고. 그래서요.
디저트를 이제 먹어볼까. 야, 근데 야, 이게 개복치 이거 이렇게 다 층층이 다 쌓여 있는 거야? 겉에 생크림 레몬이야, 레몬. 근데 이게 확실히 생크림 맛이 좀 세긴 해. 확 퍼져. 부위별로 맛이 다르구나. 어? 아, 맛있어요. 네, 다른 생크림 다르네. 꼬리는 약간 초코의 라즈베리 같은데 아~ 라즈베리 그 안에 그 씹히는 그 씨앗들 있잖아, 약간. 그 씹히는 식감이 좋아서. 나는 그걸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. 먹고 싶다. 네. 단 거 안 좋아하는데. 왜 이렇게 케이크를 파먹어? 나 약간 파먹는 스타일.